풀냄새. 변산반도 국립공원. 오. 우리 직수폭포로 갔다가 가는 거죠? 직수폭포 네, 지나가죠. 가는데 직수폭포 양쪽 다 가는 건데. 어 잠깐만. 이게 이건 나들이 오, 어디로 가는 거요? 대나무길. 아 대나무가 이렇게 바짝 말랐네. 대나무 원래 사시사철 푸르는 거 아니에요? 푸르는 거죠. 네. 근데 약간 말랐네. 말랐는데? 가다가 내내 길이 좁대요. 아 여기 그렇게 예, 높지가 않은 산이라서. 보다리야? 예. 예? 직소 보다리. 아 그 호수가 이름이 네. 직소호라는데, 아 직소보. 보예요? 예, 보래 보. 그러니까 흐르는 물을 막아서 본가? 보래 만든 거네요. 예,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저 위에 꼭대기 가면 보여요. 보여요? 우리 벌써 지금 온 거예요? 그런가 봐. 말도 안 돼. 와, 말도 안 돼. 이 색감 봐. 아, 여기가 더 좋은 데네. 포인트가 있네요. 어, 여기가 더 좋은 데인데. 여기가 제일 뷰포인트라서. 여기 보세요.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가자. 물고기? 우와. 많이 컸네, 얘네들. 물고기도. 와, 얘는 진짜 깨끗한 데서 사는 거네. 꼬심. 원표 좀 줘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컨텐츠인데? 이야. 와, 이거 멋있다. 어? 야 진짜 최고야. 아니 가성비 짱이야. 지금 우리 10분 왔어. 10분 여기. 어? 우리 10분 왔는데. 와 이거 아니 인공적으로 만든 거일 거 아니야. 여기 가둬가지고. 그러니까 가둬 넣어가지고. 야 저 뭐야. 저 봐봐. 어 그래 폰 떨어뜨리면은 어? 이야 새로 사야지. 도와드릴까요? 부안 직속 폭포이요? 여기 뭐 있어? 오우! 우와! 잠깐만. 저 아래에서도 볼 수 있잖아. 우와. 내려가서 찍을 수 있나 봐. 내려가서 찍을 수 있어, 저기. 우와, 물 있네, 오늘. 그래, 이거 보려고 온 거야. 멋있네. 집에 가자, 이제. 야, 집에? 벌써? 직속 폭포. 가는 길. 우와, 나 온다. 이야. 우와 감탄 나와. 벌써 감탄이 나와. 이야 야 아우라가 느껴지네. 어? 브라보 회장님 여기 너무 멋있는데? 응. 우와 아 이 위에서 내려오는 길도 있었어요? 없죠. 막혀있어. 막혀있어? 우와 이야 이렇게 멋있어. 이게 확실히 오늘 물이 많은 거야. 에? 그러니까 더 멋있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좋은 데로 오늘 또 이렇게 저거 했냐. 날도 그렇고. 어? 너무 멋있는데? 아주 예술입니다, 진짜. 제배기 고개 뭐 이런 거 있던데? 제배기 고개라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제배기 다리 하면서 제배기 고개로 연결되나 보다. 어, 좀. 무슨 아기자기하게 미니어처 만들어 놓은 것 같아. 미니어처인데 좀만 가면 뭐 나오고, 좀만 가면 뭐 나오고. 드디어 오르막길 나와서 평지 걷다가 이러다가 바로 정상 나오는 거 아니야? 왠지 끝같은데? 그러니까 왠지 정상이 나올 것 같아. 여기서 좌회전해가지고. 야 가름봉 산거리가 900m 뿐이 안 돼요? 900m 이동해야 된다. 900m? 우와남 여기가 제배기 산거리네. 자 올라갑니다.
마당마이. 예, 네, 마당마이입니다. 마당마이. 마당마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300. 300? 600 더 가면 되네, 600. 600m만 가면 된다고? 이제 300 아니야. 겨우 300이에요? 지치셨구나. 이게 서서히 올라왔으면 모르겠는데 평지 걷다가 갑자기 쭉 치니까 이거 예상을 했었어. 예상을 했는데. 예상을 했는데 직접 접하니까 아 배신당한 것 같아. 아이씨 배신당했어. 가성비 짱이야 여기. 어? 진짜 가성비 짱 있는 데야. 찐. 이야 멋있다. 마지막이에요. 어디가? 세봉. 1.3. 다 왔네? 뭐 먹고 갈까? 식사하셨어요? 이걸 찍든지 아니면은 그냥 여기 앉든지. 저한테 결정하는 거야? 그렇죠. 아저씨 왜 그래? 왜 그래? 일단 나는 밥을 먹을까? 왜 나한테 해? 가는 봉? 아니 가는 봉? 600m 가가지고? 예, 네, 가는 봉. 하나는 정복하고 먹어 가요. 콜. 어? 먹고 가. 하나는 정복하고 먹어. 아, 여기 낙석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낙석에 대해서 보고 가려고 이렇게 초점망도 쳐져 있네. 와. 다 절벽이 절벽. 반팔도 더워. 반팔 입고 있어야 되는데. 와, 잘 보인다. 에? 저기 한번 쳐보세요. 여기? 예. 오케이. 어쩌면 됩니까? 예. 예. 조금해. 걸려 조금해. 이래야 되나? 아, 전화받고 이렇게 숨을 헐떡이진 않았어. 너무니. 내가 술을 흘뜨기는 않았어. 아니, 뭐야? 먹을 시간이 어, 벌써 왔어. 사진 다운 받는지 언니야. 너무 느리다. 여기 가는봉이야. 아, 얼떨결에? 얼떨결에 가는봉 왔네? 세봉. 응? 다운 받았거든, 언니. 싸. 아, 싸. 자, 또 찍으세요, 빨리. 오케이. 콜. 야, 여기 자, 잠깐 와봐. 야, 변사, 이거 보이게, 가는봉. 가는봉 보이게. 네. 하나, 둘, 네? 얼굴 나오게, 짠, 짠. 짠. 오케이. 원투쓰리를 안 하시니까. 어? 원투쓰리 없어요, 그런 거. 여기 하늘 보고 찍기도 하겠지. 저기 내려가서 자리 잡죠. 아, 여기가 가는 길이죠, 우리? 네, 가는 길, 세봉. 오케이. 세봉. 세봉이 바로라서 우리 아무튼 자리에 나오면 바로 앉습니다. 콜콜. 이야 이야 이야. 어, 다리 후덜그려. 어? 다리 후덜그려. 여기가 명당입니다. 뷰 맛집. 한번 찍어야지 또. 뷰 맛집이야. 뷰 좋네. 어디 동호회에서 오셨어요? 어디? 왜? 어디 대구 동아리? 대구 동호회? 배드민턴이 샴도 샴. 어, 서울 동호회에서 왔습니다. 대구도 많이 오던데요. 어? 대구. 아, 대구 사투리 쓰시더라고.
여기 진짜 산이 오늘 진짜 깨끗해가지고 다 보이네. 저쪽에 있는 산, 저쪽도 바다야. 아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네. 어 이게 이렇게 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그런 이렇게 어 그런가 봐. 그러니까 저쪽도 바다고 이쪽도 바다야. 어디 얼마나 커졌어? 400? 다 왔네. 다 왔어. 여기 세봉이에요? 진짜로? 어디가? 이게 봉이에요? 아니 세봉이라 돼 있나 여기요? 요거 아무것도 이게 세봉이야? 에이 세도다. 아 이게 세봉이야? 야 여기 올라와 보세요. 야 여기야 여기. 예? 여기야 여기. 아니야. 아 멋있네요. 아 여기. 야 이 포인트야 이 포인트. 이거리. 야 세봉 산 거래요? 아 네봉인 줄 알았네. 네봉인 줄 알았어. 아 뭐야 힘들어. 우리 이제 일단 밑으로. 아 이제 극경사로 내려가네 이제. 어 봐. 우와 씨. 내소사가 저렇게 가까워. 어? 진짜 가까워. 아니 지금 저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온 거네. 그쵸. 그죠. 저기 가는 봉이고. 여기 소나무가 기가 막히게. 소나무? 보이네. 소나무 이쁘다. 진짜. 이야. 동영상 좀 찍으셨어요? 동영상 엄청 많이 찍었죠. 아. 저번에 계룡산 망해가지고. 모델 한번 내려가 보세요. 이야. 예? 모델. 이건 또 못 써요. 예? 모델, 와, 씨. 이 착각이 없어. 착각이 없어. 어? 착각이 없어. 저 호수로 갈까요? 그냥 호수 같아. 뭔지 몰라. 나 이름 몰라. 이름 얘기 안 해. 나 이름 몰라, 이제.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아, 나 진짜. 어, 완전, 그, 저기, 왜, 예? 진짜, 어, 양떼소년 됐어, 양떼소년. 와, 여기 진짜 독특하다. 다 이거 뭐, 빠게, 바서지는 돌 같아. 진짜 지형이 특이하네. 미끄러지진 않을 것 같아. 아, 그죠? 이게 희한해. 와, 이거, 어이씨, 이거 바서져. 예? 이거 빠져, 이거 봐. 돌이 그냥 빠져. 야, 신기하다, 이거 봐. 이렇게 다. 네, 뭐 그런 것 같아. 야, 오늘 모델들 좋으십니다. 야, 오늘 모델이 없습니다. 자, 수익이 없어서. 1.3km. 벌써 반 왔네. 금방 왔어, 금방. 걸음이 빨라진 건가? 야. 여 뭐 있어? 저 안쪽으로 좀 이렇게 걸어가야 되네. 예? 네? 네, 저기 전나무. 예, 네, 전나무. 어우. 1.3인분씩. 어, 다 멋있어. 이야. 전나무끼리 쫙 보여요? 예, 네, 전나무끼리 보여요. 저 뭐 카페 아니에요? 커피. 커피야, 일단 갔다 와야 될 것 같아. 커피. 이게 문제가 아니죠, 그죠? 예. 네. 카페 찍고 와야 돼. 내소사 일주문 커피숍 있고. 오 있어. 오늘 동네 가도. 어? 안 해? 와 멋있다. 길이 유명한 길. 여기 유명한 길이요? 이게 전나무 길. 이거 뭐 촬영했어? 그냥 전나무 숲길이. 아, 등산을 점점 안 다닐 수가 없어. 점점. 이런 거. 가면 갈수록 막 다 이쁘니까. 천왕문이라. 천왕문입니다. 와, 천왕문. 드디어, 요 안에도 나무 큰 게 하나 있어요. 느티나무네. 느티나무. 와, 이야. 이거 이렇게 예술이네. 예술이네.
대형부전. 대형전이네요. 여기가 바닷가가 가까워가지고 백합탕이나 뭐 이런 거 저 말씀하신 대로 적탕 이런 거 진짜 유명해요. Like I say, man. Always said it. It's not about the destination. It's all about the journey.